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2016-2017 KCC 프로농구. 오르는 부산 KT 소니품과 서울 삼성 썬더스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용식입니다. 오늘 두 팀의 맞대결 김일두 해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태수, 임동섭, 문태영, 라틀리프, 김준일로 출발하는 삼성이고요. 조성민, 이재도, 박상호, 존슨, 김현민이 함께 맞서는 KT입니다. 또 다른 이들을 살려주는 김태수의 역할도 오늘 경기 중요하겠습니다. 삼성의 문태영이 오늘 경기 첫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현민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지금 어렵게 볼을 살려내는 김현민입니다. 이재도 선수랑 호흡이 잘 맞지 않았어요. 예, 시간에 쫓겼어요. 그러나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이재도의 석점 포입니다. 네, 이재도 선수 지난 경기에도 전반에만 4개의 3점슛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슛감이 좋았는데 존슨 깔끔해요. 석점 포입니다. 네, 김태술 문태영 뜹니다. 패스를 선택했어요. 라틀레프 이 득점으로 응답합니다. 통곡의 벽이었겠어요. 네, 네. 본인은 신경도 안 써요. 아, 라틀리프 이런 순발력도 있습니다. 엘리오플라이 김태술의 어시스트. 예, 이제도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제도 깔끔한 석점포를 가동합니다. 시도 실패합니다. 아, 7시도 김태술 볼을 살려내는 삼성이에요. 라틀리프가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네, 김태술 선수가 또 굉장히 재치 있게 3대2 조성민 왼쪽으로 김현민 도전 불 KT의 속공이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예. 저렇게 빅맨이 달려주기 때문에 찬스가 나는 겁니다. 예. 문태영이 볼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을 파고드는데요. 2점 시도 어렵게 2점을 올려놨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메이드를 잘해주는 모습입니다. 예. 아, 크레이크 성공! 달리고 있어요. 크레이크 결과물을 2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 저렇게 스틸까지 해주고 크레이크 선수도 아직까지도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예. 선수입니다. 코너쪽 고드리 뜹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KT의 마지막 공격 실패로 1쿼터가 마감됐습니다. 26-21. 저런 리바운드 하나가 또 팀에 큰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아, 이관희의 움직임을 지금 크레이크 포착을 해냈습니다. 크레이크 선수의 패스가 라틀리프 뒤에 나타났던 이관희에게 손을 들어준 크레이크 그 앞에서 제스퍼 존슨이 석점을 꽂아 넣습니다. 크로스 코트 패스 크레이크의 넓은 시야 문태영이 석점포로 허답합니다.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본인이 보란듯이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조성민의 석점포가 KT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얼굴에 맞았어요. 얼굴이 맞지 않았습니다. KT 선수들 볼을 굉장히 얼굴에 많이 맞는 모습이네요. 예. 제공 능력을 활용했던 문태영 들어가지 않았어요. 라틀리프 풋백프라이. 조성민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코너쪽 석점 깨끗합니다. 조성민 선수가 슛을 쏠 때 앞에 라틀리프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스틸 시도 이번엔 크레이크 또 한 번 스틸을 추가. 아, 뒤쪽으로 명기를 보냈어요. 왼손 나요. 임덕섭. 아, 크레이크 선수 스틸에 비하인드 백패스까지. 크레이크 일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틀리프의 기립박수를 끌어냈습니다. 지금? 아, 왼쪽을 타고 들었는데 블루터 빗나갔어요. 그러나 북백 플레이 김현민이 막으셨습니다. 어머, 뭐 좀 열심히 하겠네요. 그렇군요. 충돌이 있습니다. 골 밑에서의 충돌. 조성민이 넘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좀 흘러가오면 더욱더 괴로울 텐데요. 일단 조성민은 두 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해줬습니다. 탑에서 임동섭 시간에 쫓겨서 3점 빗나갔습니다. 이 슛 실패가 이 쿼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김태술에게 반대편 문태영 대각 지점 석점 성공. 그러니까 저렇게 라트리프 선수가 골밑으로 열심히 달려줬기 때문에 5대0의 런 3쿼터 KT 아직 득점이 없는데요. 고든이 첫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2점 슛 다음 스피를 성공해내는 루키 박지훈입니다. 노르패스트 고든의 득점. 박지훈의 어시스트와 스틸이 기록됩니다. 박지훈 선수는 이제 김태수 선수의 볼을 뺏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자신 있게 또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예, 포드진도 그 골밑 그 싸움에서 힘을 발휘해줘야 되는 케이트인데요. 이번엔 크레이크 자유트라인에서 두 점을 성공해냈습니다. 크레이크 7득점 올렸고요. 아, 루키의 자신감이 이제 레이업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박지훈 선수도 지난 두 경기보다 오늘 확실히 본인이 자신 있게 예. 하는 모습입니다. 체력이 오늘 하나 포인트가 됐다고 하는데 아, 박상호의 석점을 일단 놓쳤습니다. 이번엔 이시준이고요. 거디 밀고 세워갔어요. 두 점 성공. 수비자 반칙. 좋습니다. 지금은 저 에어리어에 있었기 때문에 박상호 선수의 디펜스 파울이 주어지는 장면이죠. 보든 코너스 와이드 오픈. 3점 성공. 보든의 KT가 또 한번 추격을 시도합니다. 제스퍼 존슨 외곽 포가 터졌습니다. 3점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 세 개째 석점포를 성공해냈습니다. 이제는 한 점차 크레이그. 아, 지금도 부드러운 동작으로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레이그 선수 굉장히 포스트업도 잘해주고. 자, 이제 2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멈춰 섰고 뱅크샷. 이번에 이광재 슛이 빗나갔습니다. 곧바로 속공 전환. 라틀리프 레이업 득점. 크레이그의 시야는 이렇게나 넓습니다. 멀어져 거든. 간결한 움직임, 더블 클러치. 이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레리 고든입니다. 이제도 왼쪽은 파고듭니다. 왼손 레이업.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 그대로 크레이그에게 손해받고 넘어갔습니다. 이진호가 살려냈고 1초 남은 상황. 왼손 레이업.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자, 볼을 올려놓은 이후에 버저비터를 상징하는 이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한 점 차 승부. 아직 4쿼터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김준일 뱅크샷으로 4쿼터의 첫 득점을 올립니다. 김현빈 선수의 역할도 중요해지는 4쿼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김현빈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공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루키의 풀루트 박준 선수의 대담성이 느껴져 득점. 라틀리프 김준일 두 명 사이 레이업 득점. 4쿼터는 김준일의 득점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성민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바운패스 김현빈 두 점을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 연속 이 두 선수의 합작 플레이가 나옵니다. 김현민 선수가 또 조성민 선수한테 잘 받아먹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라틀리프 반대편으로 임동섭 석점 시도 정확해요. 이번에 임동섭이 해결을 냈습니다. 네, 임동섭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 3점 슛 터지네요. 박지훈 스텝백 여의치 않아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상호 패스를 내줬고 골밑 두 점! 버저비터! 김현민의 연속 6득점입니다. 네, 김현민 선수가 골밑에서 굉장히 잘 받아서 굉장히 레이드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3초 문창의 수비 박지훈 1초 남았어요.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지만 팀은 턱! 김현민의 슈퍼맨 플레이입니다. 와, 김현민 선수 지금은 거의 날아가서 진짜 펩덩크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오른쪽을 선택하는 김태술. 문태영 왼쪽을 파고돌면서 페이드어웨이 깨끗합니다. 아, 지금도 문태영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을 또 마무리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뽀뽀의 블락샷 김현민. 4쿼터 현재까지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김현민입니다. 네, 진짜. 게임 잘 왔어. 오케이, 우리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지금 이제야 외곽으로 갔어요. 김현민에게 트립됐고 페인트도 한쪽에서 두 점. 이번에도 김현민입니다. 외곽에서 볼을 올립니다. 자, 인사이드 수비 쉽지 않은데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네. 결정적인 순간 더욱더 타격이 될 수 있는 턴오버입니다. 박상호 왼쪽 골판 패스를 던지 반대편 흘렀어요. 턴오버 이관이 하프코트를 넘어왔습니다. 1대1 상황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지만 라틀레이퍼 뒤쪽에서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례는 김현민 마지막 터치는 이관입니다. 네, 지금도 이관희 선수가 속공을 연결할 때 뒤에 오는 라틀리프 선수를 좀 봐줬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이 나는 장면이네요. 예, 스크린 플레이 오른쪽 전개합니다. 제스퍼 존스 먼거리 승리를 향해갑니다. 부산 KT 결과 짧았어요. 리바드 태방 삼성 기회가 왔습니다. 석점차 들어가지 않았어. 결국 홈 개막전 시즌 첫 승을 달성하는 부산 KT입니다. 네.